수공 200만인데요. 드림 브레이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핏살기. 우설트하고 이거 다 필요할 것 같은데. 루프 커넥트. 루프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근데 있으면 좋은데, 루프 커넥트. 그럼 쓸샵이거든. 길드 스킬을 쓰고 가자. 지금 아니지. 들어가서 쓰면 되잖아, 힘들 때. 그렇지. 한방 나오겠지. 그렇지.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. 몇 층이나 갈라나. 그래도 한 40층 정도는 가지 않을까. 40층도 힘들라나. 몇 층 보십니까? 네네. 저는 한 40층? 50층 정도. 20-30층 밖에 안 됩니까? 그 정도예요? 진짜로요? 그렇게 어렵나, 드림 브레이크가? 30층 안팎이에요. 진짜로. 진짜? 이거는 레벨 올라가면은 나중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 235인가요? 그때 데미지 펑 이런 거 있지 않나요? 그죠? 드림 브레이커? 레벨에 따라 다르죠? 랩업 찬스요? 찬스 있지요. 이거 말고요. 심보를 빠르게 받아서 레일로는 랩업한다. 그렇지. 꽤 필요하지. 다 써도 안 올라가네? 맞죠? 하나 부족한 것 같은데? 10개 편법 벗어. 괜히 했네. 여기서 어빌리티를 돌려가지고 더 안 좋아졌고. 빡세다잉. 10층.
10층 꼈습니다. 길 안 난다. 슬슬 안 난다. 12층에서 막혔네, 벌써. 아, 이게 2킬이 나네. 빡세겠다. 아, 드림볼이 거의 레벨 올라가면은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. 아, 근데 수공 200만이면은 30층밖에 못 간다고. 아, 진짜 그렇게 어려웠나 드림볼. 아, 다크사이트 놓고 싶은데. 생각을 좀 해주자. 일단은 로프 커넥터를 빼고요. 얼투다를 쓰죠. 이게 맞는 것 같아. 아, 이거 층 너무 많아요. 저 간편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. 너무 길어.
아 이거 수공이요. 260만이요. 왜 이렇게 갑자기 260만 가져오냐? 버프 써서 그런 거. 아 그래도 60층까지 갔으면 좋겠다. 욕심이겠지. 말도 안 되겠지. 아 예, 벌써부터 두 대씩 들어오기 시작하네. 빡빡하고. 아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. 지금 레벨이 낮아서 오히려 층이 더 낮더라고. 프리도 그랬었거든요. 프리도 층수 생각보다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레벨업 하고 나서 층수 더 올렸던 것 같은데. 프리가 90층이었나요? 그쯤 됐던 것 같은데. 아닌가? 더 낮았나? 40층은 가겠는데? 35층 때 어려워지나. 40층은 가겠어. 아 슬슬 길드스키 나와야 되나요?
뭐 빡빡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. 긴장시켜. 285. 뭐. 터졌나? 다섯. 어우, 빡빡하다, 이거. 빡빡해. 아, 주스탯이요. 만인가? 9000이네, 9700? 수공이요. 계속 올라가지. 워낙 뚫리는. 슬슬 벽이 나오는데? 40층까지는 가겠다잉. 그 다음부터가 문제는? 아, 아직 핏살기 남아있죠. 아직 5차 스킬을 안 썼지. 머리 올라나. 이제부터 스킬 슬슬 스킬 써야 되나? 50층 안 되나? 아, 빡세네. 40층도 빡세네.
빡세다. 아니, 설치할 때마다. 빡빡하군. 46층 때 어려워지나? 96층인가? 그때도 어려워지잖아. 그것도 대단 모르겠네. 어려워진 것 같은데? 아닌가? 뭔가 아직까진 할만해 보인다. 50층 가겠는데? 아, 이거 매크로 설정 좀 해놔야 되겠다. 아, 뭐야, 버프가 안 돼가지고 되게 애매하네. 왜 이렇게 어려워 붙였어, 갑자기. 기분 탓인가?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? 왜 갑자기 급격히 어려워진 이 느낌 뭐냐? 아, 뭐야. 헐터 스킬 써봐. 깨고 보자. 갑자기 화가 어려워졌네. 스킬 빠른 게.
와, 빡세다. 50이 한계인 것 같아. 어, 여기까지만 딱 해야 되겠다. 더 안 될 것 같아. 어, 한번 51층은 한번 해보자, 그래도. 깨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. 아, 할만한데? 아, 레트다팔인가? 아니, 아니, 전혀. 아, 할만한 것 같은데. 아, 너무 오래 걸리지? 어제 너무 오래 걸리지. 오케이, 51층 얼합시다. 50층, 50층. 오케이. 교환 하나 해주고. 신벌 얼마입니까? 1904만원. 굿.